자, 다시 한번 시황 분석 내드릴 텐데요. 자, 2020년도 9월 9일 오후 시황,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장에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상승권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2387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자, 오후장에 주가가 추가 상방을 강하게 주려고 그러면 2387을 무조건 돌파 시도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를 돌파 시도를 못하면은요, 하방 압력이 올수 있는데, 자, 오늘은 오후장은 지금 가두리에 지금 갇혀져 있는 구간이에요. 이 가두리는 지금 2385, 그 다음에 2376이 가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 상방을 오늘 오후에 강하게 치려고 그러면, 자, 2385를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 2387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 정고점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밀리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향배가 지금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2387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주가가 오후장에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맥점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확히 이 시간대에 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보시고 시황 분석대로 잘 보시면서 위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까지는 오전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나스닥 S&P가 하락장을 멈추고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올라가지 못하면 오후장에, 그러니까 오늘 야간장이라는 거죠. 야간장에 추가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올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 구간이에요. 그래서 미국장이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는 오늘 이제 굉장히 중대 변곡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만약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상적인 조정, 그러니까 이번에 뭐 조정이, 이게 사실상 조정이 단순한 조정장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뭐5% 넘게 급락을 하는 걸, 이걸 건전한 조정장이라고 볼수 없거든요. 자, 이렇게 대급락장이 왔다라고 해도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만에 하나 아침장이 이야기했던 S&P 나스닥의 전저점이 깨지고 내려가면 오늘 야간장이 아직 굉장히 변동폭이 커질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되고요. 뭐 강한 하락장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 오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와야 되는 구간이 바로 오늘인데, 오늘 못 오면 이거는 장이 엄청난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후폭풍이 무진장 클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자,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장도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더 이상 밀려버리면 이거 신호가 그다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21선에서 아침에 개파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2387 오전장에 오늘 고점을 때려맞고 더 이상 추가 반등을 못 주고 있는데요.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다가, 뭐, 이제 야간장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엄청난 후폭풍이 왔다. 자, 그랬을 때는 내일은 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랬을 경우에 이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올라야 된다. 자, 야간장에 무조건 올라야 되고요. 자, 주간장도 마무리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조정을 마치고 무조건 2387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이 나와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387을 못 넘어가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오늘 맥점 1차, 2차 다 시황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후 시황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